지난 시간에 배웠던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자, 포커스 9가 제목이 이러니까 포커스 10은 제목이 뭐겠어요? 저 이거 지난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고? 예. 이거 풀이 했어? 풀이 할 차례 아니야 오늘? 아, 풀이. 예, 풀이 할 차례잖아요. 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포커스 9의 제목이 이렇잖아. 그렇죠? 그럼 포커스 10의 제목은 뭐겠어요? 셀 수 없는 명사. 아니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불규칙 변화였죠. 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lady의 복수형은 뭐겠다? ladies고요. 그래서 어디 보면 되겠다? 이 규칙은 자음 플러스 y의 규칙이죠. baby baby 쓰는 것처럼. 그 다음에 key는 keys. 그냥 s죠. 왜냐하면 a, e, i, o, u 중에 모음이니까 이 규칙이죠. 그 다음에 photo는 photos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 규칙은 이게 맞는데 이게 독일산이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photos 됐고, 그 다음에 watch, 시계란 뜻이 있죠. 시계란 뜻일 때 시계를 할 때 watches고 쓰즈 쉬치죠. 쥐소리. 네, wolf는 복수형이 뭐가 될 거고 wolves가 될 거고 후 소리를 v로 바꾸는 규칙이죠. 그 다음에 카메라는 카메라 해놓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아무 기본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둘이 연달아 보면 되겠네요. 공통점은 O로 끝났지만 얘는 미국, 독일산이 아니니까 potatoes ES 한다라는 거. 이거랑 비교한 게 뭐였냐면 videos 였습니다. 모음 플러스 모음 뒤에 O는 그냥 S. 네, Fox 같은 경우엔 쓰즈 쉬치 규칙이니까 ES 할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look at the dog입니까? look at the dog입니까? 아, 이거 안 했구나. 응? 혼난다. look at the dog. dog? 그 중에 뭐 해야 돼요? dog. 그렇죠. Look at the dogs. They are really cut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끄덕끄덕이야. Look at the dog이죠. 이 똥강아지야. 왜 look at the dogs가 왜 안 됩니까? It's 그래. really cute. 뒤에 it's really cute. it 뭐 대신 왔어요 이거? dog. the dog 대신 왔죠. 앞에 나왔던 건 다시 얘기할 때 뭘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럼 the dog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 the dog은 안만 길어봤자 it 한 거죠. 됐습니까? 이과의 제목이 그거라고. 무조건 하면 안 돼. 여기에 dogs 고르고 싶으면 뒤에가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된다? they are really cute 였으면 그때 답은 dogs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규진이 같은 애들 속여먹으려고 옥장판 하나 팔았다. 오케이. 선생님이 학생들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옥장판 팔았다 이랬는데 내가. 그렇죠? 사기당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기본적인 건 나 같은 사기꾼한테 사기 안 당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알맞은 거 넣어서 읽어볼까요? Amy has ball. 이메이드 포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빨리 하세요. 하루 종일 이거 하고 말 겁니까? 나무로 올라가.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뭔거 같아 그러면? 이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Class is. 완성되면 무슨 뜻이냐고. 나 그거 물어봤는데. Amy has her classes on Friday. 일단 맞고요. 당연한 거고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고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누가다? Amy가 갖고 있대잖아. 뭘 갖고 있대? 네 개의 교실. 네 개의 교실이겠습니까? 클래스룸입니까 이게? 아예
수업입니다. 수업. 아. 에이미는 금요일 날 수업이 4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4교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겠어?자, 지금 완성시키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만들어보자. 에이미는 금요일날 몇 교시 수업이 있냐라고 물어보란 말이죠. 개수 묻는 건데요.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개수 묻는 건데요.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many class? How many class is it? Does Amy? 완성시켜줘.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다시 다 뭐 다 까먹었어요? How many classes does she have on Friday? 에이미는 금요일날 몇 개의 수업이 있냐? 그래서 선생님이 개수 묻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라 했습니까? Classes가 따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몇 교시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3번 알맞은 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We can see many yellow leaves in fall. We can see many yellow leaves in fall.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가을에 많은 우리는 많은 노란 잎을 볼 수 있다, 가을에. 우리는 가을에 많은 노란색 잎사귀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many yellow leav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요? What can What can we see in fall? 하면 되겠죠? 우리가 가을에 뭘 볼 수 있니? Many yellow leaves. Many 뒤에는 book, books 뭐니? Many 뒤에는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many? 몇 가지가 됩니까? 셋 중에? 두 가지? 아니, 한 가지. 뭐예요, 그래?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many money야? Many books. 밖에 안 되죠? 맨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 뭐 할 수 있어야 하며, 셀 수 있어야 하며, 복수형이라고 했어요. 맨이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뭐 지난주에 귀신이 어디 가고? A lot of. We can see a lot of yellow leaves in fall. A lot of 뒤에 books 뭐니? Books. 만 되죠? 그렇죠. A lot of money는 안 되죠? 뭐가 안 됩니까? 어? A lot of는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Many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죠. Much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되죠? 아, 아닙니까? Much book, books, money? 오케이. 선생님이 왜 북, 북스, 머니 왜 합니까? 세 개 대표죠. 하나는 셀 수 있는데 단수 명사 대표고, 하나는 셀 수 있고 복수 명사고, 하나는 셀 수 없는 명사. 선생님이 수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맨이니까 복수형밖에 안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로우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던가요? 식물 자라다. 그로우가 식물이란 뜻이 있던가요? 신기하네. 식물이란 뜻 없으면 어떡하래 너. 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워낙 단어가 뜻이 많으니까. 없으면 어떡하래 근데. 어? 난 딱밤. 제대로 좋은 공부 안 해왔단 얘기죠. 오케이. 이런 뜻이 있고요. 식물이 아니고 식물이 자라다고요. 있습니까? 비슷한 뜻이고요. 비슷한 뜻이고 비슷하고요. 됐습니까?
이 뜻도 있죠. 어? 그래, 정리하면 뭐 하다도 되고 자라다도 되고 키우다도 되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야? 키우다. 키우다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many. 왜요? 이 문장 완성시켜 주세요. My mother grows many flowers in the garden. 어머니께서 정원에서 많은 꽃들을 재배하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is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인 모양이군요. 아니, where does mother grow a lot of flowers? Where does your mother grow? 한번 길어봤자 flower? My mother, 한번 길어봤자 she. Where does she grow a lot of flowers? Where does she grow many flowers in the garden?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grow a lot of flowers in the garden? Who grows? 아, who grows? Who는 단수 취급 됐습니까? Okay. Does가 튀어나오지 않는 대신에 주어가 궁금할 땐 뭔가 순서가 바뀌지는 않지만 단수 취급해야 됐습니다. Who grows a lot of flowers in the garden? 누가 정원에서 꽃을 많이 재배하시니? My mother.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얘기해주세요. Teacher. 누가 그렇게 읽으래요? He부터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He's a science teacher. He's a science teacher. 뭔 소리고? 그는 과학 선생님이다. 네, 그래서 a science teacher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생각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Brian. 트래블스를 고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Brian travels. Brian travels too many countries. 어떻게 고쳐야 돼요? I. 오케이.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무슨 소리예요? Brian travels too many countries. 이 뜻은? 트래블이 뭔 소리인지 모른다? 어허, 여행한다. 아. 많은 나라들을 여행한다. 브라이언은 여러 나라에 여행한다. 좀 뭐 이거는 too many countri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 건지 물어봤고요. 계속해서 The voice likes sports very much. 그 남자아이들은 스포츠를 엄청 좋아한다. The boys, 한번 길어봤자 they. 그러니까 likes가 아니고 like고 스포츠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오셨을 거고요. 계속해서 I need 5 tomatoes for the pizza. I need 5 tomatoes for the pizza. 나는 무슨 소리고? 나는 필요로 한다. 5개의 토마토를 피자를 위해서. 피자 만들려면 감자 5개 필요하다. 5라는 대답 듣고 싶었고요. 계속해서 We have 2 피아노 in the music room. 투 피아노입니까? 어, 그렇군요. 피아노스 in the music room. We have 2 pianos in the music room. 피아노 독일산인데 ES 아니고 S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2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묻고 답하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He is a science teacher. 해서 science teache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he? 그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면 되죠? He is fine. A science teacher가 과학 선생님이고 여섯 가지. What is he? What does he do? 직업 묻기. 그다음 too many countri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es Brian travel? Where does Brian travel? Brian이 어디로 여행 다니니? Too many countries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The boys like 아니지 What does boys like very much? 예, does가 사용됐죠? 아이 뭐 그냥 지나가는 게 없습니까 이거? 그래서 뭐? What do the boys like very much? What do the boys like very much? 그 남자애들 뭘 엄청 좋아하니? 다음 계속해서 5라는 대답 듣고 싶어? How many How many do I need tomatoes for the pizza? Hey, 자 그래서 아까 B의 2번으로 돌아가서요. 그렇죠? B의 2번으로 돌아가서요. 4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죠? Amy는 금요일날 4교시 수업이야. 근데 4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던가요? How many classes does Amy have on Friday? 엄청 느리다, 그치?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 내가 이걸 왜 보여줬겠어? 5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그랬어 내가. 그리고 뭘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응?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How many tomatoes you need for the pizza?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데요. 뭐라고 물어야 된다고? 뭐라고 물어야 된다고요? How many tomatoes do you need for the pizza? 아니 영어 문장은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응? 어? 아까 전에 내가 이거 글래시스가 여기 따라가야 돼 그랬더니 귀신이가 이렇게 했어. 뭐야? 네?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2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보면 되겠다? How many pianos we have in the music room? 계속해서 뭐 물음표 치고 싶지가 않다. How many pianos do we have in the music room? Do you have가 낫겠죠? 너희들은 음악실에 피아노 몇 대 있냐? How many pianos do you have in the music room? 됐습니까? 자, 이래서 개수 묻는 건 이제 마스터 하길 바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칼질 하면 되겠죠? 누가? 나는 무엇을? 칼 두 개가 두 개의 칼을 뭐 한다? 필요한다. 그 다음 이번 문장도 먼저 끊겠습니다. 누가? 나의 이모는 무엇을? 아기가 세 명의 아기를 아니다. 세 명의 아기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영어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1번 문장 장문 I need two knives. I need two 그다음 뭐? Knives. 여기서 knives에서 조심해야 될 건 FE를 VES로 해야 된다는 거. 좀 이따 2란 대답 물어보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문장 My aunt has My 잠깐만 미안합니다. My aunt has three babies.
babies에선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2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겠다? How many knives do you need? You need. 그럼 칼 몇 개 필요하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How many knives do you use? 그 다음에 3 babies란? 3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babies does she has? 누가 네 마음대로 안 만기로 맞자 하래. Your aunt has. Have. How many babies does your aunt have? Does she have?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계속해서 셀 수 있는 명사 불규칙이 불규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어딘가 틀렸으니까 했는데요. 먼저 질문부터 해볼까요? Mrs. Brown, 안 만기로 봤죠? He 같은 소리 하네. She. 왜 he가 아니고 she야? 어떻게 하면 he야? Mr. Brown이면 he지. 됐습니까? 어쨌든 he든 she든 뒤에 나오는 동사 형태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 현재 시제니까 does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Mrs. Brown has four children. 그렇죠. 불규칙 복수형이죠. S 붙이지 않는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we get all from sheep. We get all from sheep. 그렇죠. Sheep은 셀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싸, 억장품 팔았다. 이거는 sheep를 쓰고 싶은데 못 쓴 거죠.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양은 셀 수 있지만 s를 안 붙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양들이란 뜻으로 온 거야, 양이란 뜻으로 온 거야. 여기에 있는 we get all from sheep 할 때 이게 양들이란 뜻으로 온 거야, 양이란 뜻으로 온 거야. 양들. 뭘 보고 알 수 있어? sheep. s 어. 붙이려고. 아, 붙이려고 했는데 그럼 붙이면 안 되잖아. 이게 양, 우리말로 묻고 있어. 이게 양이란 뜻으로 온 거야. We get all from sheep이야. 정답은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뭐 양한테서 양털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사실을 얘기하니까 무슨 시제로 표현했냐면 현재 시제로 표현해서 두가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sheep은 양이란 뜻으로 온 거야? 양들이란 뜻으로 온 거야? 양들. 왜 뭘 보고 할 수 있냐고. 어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말에 없는 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 sheep이란 대답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위에는 Mrs. Brown이란 대답 듣고 싶다 였죠. 그래서 3번 Some deer have short Some deer have short legs. 뭐라고요? Some deer have short legs. 초등학교 때 해야 될 것까지 하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사슴은 약간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아, 약간 짧은이 어디 있어? 약간 썸이 있으니까 약간 짧은 맞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너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고 문법은 무시하고 단어만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약간 짧은이라고 하고 싶으면 a little short legs 이렇게 표현해야 될 수. 약간 살짝 a little a bit short a little short. 됐습니까? Okay. Some deer have short legs는 어떤 사슴들은 짧은 다리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몇몇의 사슴들 썸이 하는 일이 지금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디어를 꾸며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썸 디어를 썸의 뜻을 디어를 꾸며주게 해석해야 되니까 몇몇의 사슴들은 어떤 사슴들은 자 그리고 이 얘기할 거예요. 썸 뒤에는 북북스 머니 머니 아이 Some books, some money.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안 써놔도 알죠. 그 말은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이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many 하고 비슷해? much 하고 비슷해? much 아무하고도 안 비슷하죠. 어? 대신 선생님 many나 much하고는 안 비슷한데 누구하고 비슷한데요? a lot of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말은 여기에 북은 내가 된다고 안 했어. 됐습니까? some 북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some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면 some 자체가 양이면 양이 조금 있는 뜻이니까 이건 돼. 근데 이게 약간이라고 했는데 셀 수 있는 경우 무조건 복수형이라 해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some deer는 사슴 한 마리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 마리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 마리. 그럼 안만 길어봤자 some deer는 day. day죠.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have가 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꼭 알아서 이런 거 이제 알아둬야 돼. some 뒤에는 이런 것들. 됐습니까? many 뒤에는 many book books money books. a lot of book books money books money.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됐습니까? 이게 수형 형용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a few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혹시 학교에서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나요? a few books밖에 안 되고요. 됐습니까? 약간의 책이란 뜻인데요. some books하고 뜻은 비슷한데 a few 뒤에는 books밖에 못 온대. 됐습니까? 반대로 a little, little이 어린이란 뜻도 있지만 양이 조금 있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a little money 하면 약간의 돈 밖에 안 됩니다. 걔는. 자, 그래서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꼭 복수형인데 s가 왜 없어요? 됐습니까? 얘는 S 붙이고 싶은데 붙이면 안 되는 애죠. 됐습니까? 이런 애들이 deer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었죠. 저 위에 한번 나왔고요. 남은 건 하나네요. 그렇죠. 아직 등장 안 한 게 뭐죠? Fish. 그렇죠. 셀 수 있는데 S 안 붙인 애들. 그 다음에 I have clean and white tooth 하고 있는데요. 바르게 고치면 뭐고? I have clean and white teeth. Teeth. 자, 근데 뭐 이 문장에 그럼 해석하면 I have clean and white teeth의 뜻은 뭐고? 나는 깨끗하고 새하얀 이빨들을 가지고 있다. 아, 사람 보고 이빨 안 할 테니까 그렇죠. 이 치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되겠죠. 나는 희고 깨끗한 치아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딴 이는 다 누런데 한 개만 하얘. 한 개만 하얗고 깨끗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그렇죠. teeth를 그냥 tooth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tooth. 자, 한 개만 키고 깨끗하다면 당연히 I have a clean and white tooth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또 어의 쓸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선생님 수업 방식이 너무 타이트한가요? 이해하기 쉬운가요? 이야기 선생님 한꺼번에 정보를 좀 많이 줍니다. 그렇죠? 한 60% 들어오고 40% 삐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한 번 얘기 안 하고 몇 번 얘기한다고? 여러 번. 일곱 번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some 뒤에는 a lot of 뒤에는 many 뒤에는 much 뒤에는 몇 번째 얘기하는 건지 선생님이 세놨는데요. 네 생각엔 몇 번째 들은 것 같아? 세 번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잘 모르겠죠. 그렇죠? 몇 번째 얘기는. 지금은 뭐 모릅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뭔 얘기하는 거냐? 얘가 단수일 때 관사의 쓰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고 있어. 도대체 어가 왜 있느냐라는 얘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바르게 뭐든가 고쳐주면 His hands hands and two I feet are cold now. His hands and feet are cold now. 뭔 소리고? 그의 손들과 발들은 차갑 지금 차. 그렇죠. 그의 손발이 차다란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의 손발은 지금 차가워요.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콜드란 대답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왜 is가 못 오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6번. Fisherman catches many fishes. 오케이.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고? 그 어부? The fisherman? 어떤 어부라고 하면 돼? 이럴 땐 처음 나왔으니까. 어떤 어부는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다. 아, 잡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ny fish 해야 되는 이유는 fish가 셀 수 없기 때문이죠? 아니죠. many 뒤에 왔다는 얘기는 이게 복수형이란 얘기고요. s 안 붙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 다 나왔습니다. 양사슴 물고기의 전설. 됐습니까? 잘 때 세야 되기 때문에 s 뺐다. 그 다음에 계속 7번. There are many meats in the kitchen. 예, 규진이 읽기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마이스야, 마이스. There are many mice in the kitchen. 좋아, 맞던 틀리던 읽는 거 좋아요. 예,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자, 학교에서 there 플러스 be 동사에서 이미 했거나 아니면 곧 할 겁니다. 자, there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there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 I go there 할 때 there 하고 there 뒤에 be 동사가 온 거하고는 전혀 다른 there다. 됐습니까? I go there는 무슨 뜻이에요? 난 그들한테 간다. them입니까? 아니, 그들. 아니, go to them입니까? there의 뜻도 모릅니까 아직도? 포기해 줘. 난 거 간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이 to가 필요 없어. 특징이 태어날 때부터 이거가 참. 그리고 규진이한테 선생님이 앞으로 많이 할 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학교 버전으로 하면 부사라고 하고요. 제 버전으로 하면 어째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When, where,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게 명사란 말이야? 부사란 말이야? 부사란 말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자, 어쨌든 there의 뜻도 몰랐다길래 선생님 깜짝 놀라면서 가르쳐드렸고요. 자, 이때 there는 거기에라는 뜻이 맞는데 there 뒤에 무슨 동사가 나왔을 때는 be 동사가 나왔을 때는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란 얘기를 하는 거고 얘를 절대로 거기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냥 주어가 뒤에 나오는 특이한 형태야. 됐습니까? 남자아이가 있다. 그 다음에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일까요?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이겠죠. 뭐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걸 보고 there 플러스 be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보통은 여기에 is를 쓸까 are를 쓸까를 여기를 쳐다보죠. 왜냐하면 원래 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there 플러스 be 동사의 특이한 점은 주어가 여기에 있어. 됐습니까? 분명히 해석이 누가 다를 해보면 누가? 남자아이가 있다잖아. 얘가 주어야. 그래서 여기에 is를 써야 될지 아야 될지는 여기를 쳐다봐야 돼. 주어가 여기 있어. 이걸 보고 존재 표현이라 합니다. 존재 표현. 됐습니까? 내가 이 얘기 한 적이 있어. 야, 네 방 소개해봐. 내가 네 방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봤으니까 네가 지금부터 내 방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건 전부 다 내가 처음 듣는 거지. 그래서 there 만약에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무조건 다 뭘 붙인다? or를 붙인다 그랬어. There is a bed. There is a desk.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더를 못 붙인다 그랬어. 그리고 책이 있을 수 있는데 책은 여러 권 있겠지. 그럼 책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There are books. 더를 못 붙이고. 알겠습니까? 이건 존재 표현이라고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단수가 존재하면 is로 해야 되고요. 복수가 존재하면 are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1 필수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거기에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에 간다지만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지만 이건 아무 뜻도 없이 지금부터 뭐가 있어! 라는 말을 시작할 거라는 사인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갖고 막 뭐 이렇게 구경하면서 뭐 there is, there are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음? 외국인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경복궁 가가지고 뭐, there is a lake,
There's a temple. There are many people. 막 이러고 돌아다닐 거 아니야. There is there. 막 이러고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면 뭔 소리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라 하고 있는 거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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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있네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many 뒤에 mice 왔으니까 many mice는 안만 길어봤자 day. day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dare하고 제발 dare하고 뭐 이런 거하고 뭐 비슷하게 생기면 다 똑같은 겁니까? 어? 제발 제발 달라요. 완전 달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생쥐들이 있다. 어디에? 부엌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칼질하는 거네요. 누가? 거위들은. 아, 참, 미안. 자, 미안합니다. 그래서 미시즈 브라운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Who has four children? 그렇죠. 뜻은 뭐예요? Who has four children? 누가 네 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주어가 궁금했기 때문에 어순이 안 바뀌고 그리고 단수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who have 만나고요. 그 다음에 sheep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what? 그렇지. 명사니까 who 아니면 what인데 사람 what, 아니니까 what? What do you get all from? 그렇지. I, What do you get, all from? From 빼먹으면 안 돼. What do you get all from? 무엇으로부터 양털을 얻니? What do you get all from? 올 셀 수? 없다. 그렇죠. 이유? 쪼개면 쪼갤수록 많아져. 그렇죠. 알겠습니다. 월하고 똑같은 이유. 됐습니까?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콜드란 대답 듣고 싶어? 콜드의 뜻이 차가운이고 무슨 시예요? 어찌, 아니, 어떤 시? 어떤 손? 차가운 손. 그러면 영어로 어떤이 뭐죠? How?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잘 모르겠으면 안만 길어봤자 해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they are very cold now 하고 있잖아. 그렇죠? How do... 아이 누가 왜 나오냐? 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뭐 이런 얘기 해야 돼? 일반 동사야 이게? 자, they are very cold. 간단 버전은 they are very cold야. 그럼 how are they 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they를 다시 풀어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How are his hands and feet now? 그러니까 how are they now? 그것도 지금 상태가 어때? 자,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의문사의 파트 할 건데 미리 얘기할 수 있는데요. How는 알고 봤더니 무슨 뜻도 있고 어떤도 되고 어찌도 어찌. 됩니다. 이 말을 니들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버전으로 바꾸면 How는 의문 형용사도 되고 의문 부사도 돼요. 아까 전에 내가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얘기했냐면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그 why, when, where, how, why 할 때 그 how는 있든 말고 있듯일 때 부사란 말이야. 방법을 얘기하는 how도 있고요. 상태를 얘기하는 how도 있어. 상태는 어떤 식이고요. 방법은 부사입니다. 상태는 형용사고요. 방법은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How are you?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I'm happy 하니까 그때 How are you? 할 때 How는 의문 형용사야. 근데 How do you go to school?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뭐 차 타고 가면 I go to school by car 이러죠. 그때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는 의문 부사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영어라는 언어하고 우리말에 가장 뭐 이제 네가 처음 영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니까 내가 뭐에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줄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영어라는 언어는 뭐가 중요하냐? 선생님이 얘기하는 C가 중요해. 학교에서 얘기한 품사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걔가 무슨 품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전에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어준 적 있잖아. 간단한 예. 우리말은 언어 종류 중에서 굴절어라고 해요. 굴절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말을 써놨어. 그리고 내가 여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뭐 몇 개만 해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뭐를 기본적인 의미 어근을 놔두고, 그쵸? 어미를 바꿔서 얘가 하는 역할을 정해요. 됐습니까? 이건 이름씨지, 명사지. 이거는 형용사고요. 얘는 동사고요. 우리말은 동사라고 안 하고 서술어로 합니다. 얘를 보고는 부사라 그래요. 됐습니까? 어째시죠. 됐습니까? 우리말은 뭐를 보면 그 녀석의 역할을 알 수 있냐면요, 이 부분을 보면 얘의 역할을 알아. 근데 영어는 물론 이렇게 비슷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없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말에 이 역할을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가 결정하는 거야. 어떤 단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예를, 대표적인 게 뭐 watch를 예를 들어볼까요? 그쵸? 그럼 얘가 손목시계라는 뜻도 있고 지켜보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럼 뭘 보고 얘가 손목시계라고 쓰였는지 지켜보다로 쓰였는지는 뭘 보고 아느냐? 이러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지켜본다. 그래, 얘가 지켜보다가 될 수 있어. 여기다가 뭐 별표를 단 것도 아니고 뭐 세모를 한 것도 아니야. 뭔 티를 낸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주어 동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명사라는 티를 내는 방법이 한 몇 가지가 있지. 여기 이런 거 붙이거나. 이거 얘가 하는 일이 뭐야? 얘가 명사라는 티를 내주는 거야. 여기 더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다 뭔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또는 주변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게 뭐 무슨 씨인지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무슨 관계? 얘기했잖아. 알겠습니까? 얘는 그래서 영어를 보고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어순 어순이란 얘기 자꾸 그래서 나오는 거야. 얘들은 어떤 단 어순이 단어를 놓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영어는 왜 지켜야 되냐? 이런 장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말 굴절어라는 게 굴절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꺾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행복이 들어갔다가 다다를 하다를 붙이니까 소수로가 되는 거고, 행복에다가 한을 붙이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고, 이런 거야. 뒤에 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근데 얘들은 그런 게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자꾸 CCC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막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도 왜 이렇게 is가 와야 되는지 are가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왜 생각하느냐,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을 배우는 거, 게임의 규칙. 그렇죠? 369 게임을 하는데 1, 3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 1, 3, 6, 9 게임의 규칙은 3, 6, 9에서 바꿔치는 규칙인 거야. 근데 갑자기 뭐 3, 6, 9 하다가 뭐 007빵 해봤어? 007빵 옆에 있는 사람이 으악 하는 거 안 해봤어요? 그럼 무슨 게임 뭐 친구들 게임 뭐 그런 게임 잘 안 하나요? 뭐 바니바니 뭐 이런 게임 있잖아. 그거 저희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 여자애들이 많이 하던 거예요. 아, 너무 구경만 했구나. 하여튼 369 게임의 규칙하고 바니바니 게임의 규칙은 다릅니다. 그렇죠? 바니바니 하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 나 할 차례인데 3! 아 틀렸다!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규칙이 다른 걸 배우고 있어. 다른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저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영어 문법이라는 건 뭐 너무 어렵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다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얘기 살짝, 하우에 대한 얘기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칼질하기죠. 누가? 가위들은. 오케이. 끝났네요. 어떻다. 우리말은 이러고 끝납니다. 됐습니까? 근데 시끄럽다 라는 동사가 없는 거야. 시끄럽다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는 거야? 노이즈의 뜻이 뭐예요? 시끄러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든다는 얘기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거위들이 매우 시끄럽다라는 건 특정 거위에 대한 얘기입니까? 일반적인 거위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일반적인 거위의 특성.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기다가 더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더를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 완성되면 뭐가 된다? 거위들은 매우 그래서 시끄럽다. 영어로 하면 goose is 저 이렇게 써놓고 goose is라고 했습니까? geese are very noisy죠. geese are very noisy 됐습니까? 자 여기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geese는 여러 마리 됐습니까? 그럼 안만 길어봤자 day죠 됐습니까? 만약에 거위 한 마리를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goose is very noisy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animal을 넣고 싶어. 그러니까 뭐 거위들은 매우 시끄럽다고 해도 되고 매우 시끄러운 동물이다 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geese are very noisy animal 뭐 이렇게 하면 바로 틀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geese are very noisy 이렇게 해야 되니까 딴 나라 규칙 얘들은 뭘 무지하게 따진다고?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 여러 마리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여러 마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똑같은 표현을 a goose로 했어. 그러면 a goose is a very noisy animal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또 뭘 배우고 어느 나라 규칙인지 알겠죠? 미친놈들이야 이거. 셀 수 있나 없나. 미쳤어 이 시기들어 진짜. 아우 뭐 이렇게 따지나 몰라. 그러니까 막 아 S하나는 써서 틀렸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 선생님 맞다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당연히 뭐라 그랬어요? 안 돼 이러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애니멀즈를 써야 된다는 걸 알아도 중요한 거 배우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발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Your feet are not clean. 그렇죠. Your foot이 아니고 Your feet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not clean.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어디에가 못 나오네요. 어디에 그 구멍 속에 누가 생쥐들이 뭐한다? 있다. 근데 여기에 벌써 더를 써놨죠. 자 아까 전에 뭐 거위들이 매우 시끄럽다 할 때는 더를 쓰지 말라더니 이번에 왜 더가 있어야 될까요? 특정 구멍 가리킬 때. 그렇죠. 와 비슷하게 왔어. 만약 얘가 없잖아요. 얘가 없고 뭐라 그랬다면 mice are in the hole 이렇게 했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돼버리냐. 온 세상 쥐가 다 그 구멍 안에 있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를 왜 써요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됐습니까? 뭔가 특정한 녀석들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마우스가 아니니까 마이스니까 안만 길어봐서 데이고 계속해서 R가 오고 있습니다. 더 마우스이즈 하지 말란 얘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양들이 들판에 있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또 어떻게 하면 되겠다? A lot of many 아 이거 먼저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a lot of은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하고 뭐지? many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a lot of 완성시켜주세요 이제 a lot of sheep are in the field 네, sheep's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여기 S 안 붙은 거 왔으니까 얘는 much로 바꿔 쓰면 되겠죠? 라고 하면 이 바보야 이래야 되겠죠. many로 바꿔 쓸 수 있죠. 얘는 S를 붙이고 싶었는데 못 붙인 거야. 왜냐하면 뭐와 뭐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단복수 형태가 같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요즘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라는 표현을 밑에 하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these days 라는 말이 보이죠. 그쵸? 이 these days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일단 완성부터 시켜봐 그러면 these days many Japanese visit Korea 그럼 these days가 뭔 뜻이겠어? 요즘 많은? 아 뭐 many는 아무 뜻도 없구나
These days many가 요즘 네, these days가 요즘 많으니까 many는 쓸 필요 없었네. 그치? 뭐겠어 these days가 이거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렇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언제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합니까? 많도록 보래요. 한국인들. 아, 언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합니까? 많도록 보래요. 그럼 꼬투리만 잡지 말고 빨리 해라 이 똥강아지야. 주어가 궁금합니까? 아니죠. 어순이 바뀝니까? 바뀌어야 뭐 이건 뭔데?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n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다? 맞다. 언제?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고요. 이 똥강아지야 벌써 살펴본 거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다? 동사. 그러니까 뭐라고 묻겠다? When do many Japanese visit Korea? 알겠습니까? When do many Japanese visit Korea? 알겠습니까? 얘는 강조하려고 앞에 온 거고 원래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제일 끝에 Many Japanese visit Korea these days. 됐습니까? 이와 같이 주어 동사가 아닌 말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나 what이 아니고 뒤에 동사가 아닌 게 이렇게 앞에 있으면 강조하려고 온 거고요. 원래 위치는 뭐 나중에 부사가 여러 개 올 수 있어 한 문장에. 그러면 순서는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순서로 놓습니다. 이거 영어로 하면 where고요, how고요, when이고요, why입니다. 어? when, where, how, why 전부 다 뭐 부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순서는 그러니까 이거 이 말들을 한꺼번에 넣고 부사가 여러 개일 때의 일반적인 어순이라는 설명하고 있어. 장방시 이 순서로 놓습니다. 됐습니까? 뭔 소리 잘 모르겠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말 하고 싶다. 9시에 버스를 타고 거기에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됐습니까? 아, 그 다음에 좀 더 붙이자. 버스를 타고 9시에 버스 타고 운동하려고 어떤 뭐 헬스장 같은 데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장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하나씩 살펴보면 얘가 주어고 동사기 때문에 붙어 있을 예정이야. 그 다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이죠. 얘는 어떻게죠? How. 얘는 Why죠. Why. 얘는 Where죠. 그쵸? 그러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방법을 나타내는 말과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다 있어. 부사가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어 문장 속에는. 그러면 얘 표현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면 누가다? I가? I go 한다.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there가 온단 말이야. 왜? where에 대한 장방시 부사가 여러 개 이걸 장방시이가 부사들입니다. 왜냐하면 where고 how고 when이고 why니까 why. 이것들을 보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부사비라고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by, bus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는 at 9이 오고 그 다음에 for exercise.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go?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 you go?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 you go?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o you go? 알겠습니까? 장방 여러 부사가 여러 개 올 때는 장방시라는 것도 뭐 참 일단 나중에 또 만나겠지만 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차피 뭐 과외인데 뭐 그랬습니까? 뭐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뭐. 좀 섭외 좀 안 되냐? 응? 섭외요? 응. 제 친구 중에 아내 한 명인데 걔가 영어학원을 다니는지 모르겠거든요. 한번. 아니 일단 선생님이 원한 선생님은 목표가 있는 학생이 좋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여기 왔을 때 좋은 점을 얘기해 줘야 될 거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문법은 완전 작살나게 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시작되면요, 뭐 그 수업 학교 시험 대비 수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되게 빡셉니다, 제 수업 스타일은. 됐습니까? 그럼 내가 뭐 나 좋으려고 빡세게 하는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칼질 해보랍니다, 그렇죠? 그 농부는 황소 두 마리와 암소 세 마리가 있대요. 그러면 누가? 그 농부는 무엇을? 황소 두 마리와 암소 세 마리. 그렇죠. 두 마리의 황소와 세 마리의 암소를 뭐 한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이거 길어봤자 황소 두 마리의 황소, 세 마리의 암소는 안만 길어봤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가지고 있니? 됐습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farmer has two. 스펠링이라도 불러보세요. Oxen. 그래, oxen and three cows.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다.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렇죠?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됐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한번.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말로는 그녀는, 아니, 그 농부는 몇 마리의 황소와 암소를 가지고 있니? 이거 만들어 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이 공원은 오케이. 어디서?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서 어떻다?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다라는 동사는 없고 대신 인기 있는이란 형용사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다를까 세 가지 문장의 중에서 비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The park is popul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among young men and 발음은 women이라 했어. Among young men and wom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mong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쵸? 무슨 뜻이고 뭐뭐 사이에 란 뜻이고 뭐랑 비교해서 얘기했더라.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Between you and me. 이것도 사이에고 이것도 사이에인데 이거 왜 between이야? 자, 이 새끼들은 쓸데없는 또 구분한다. 몇 개 사이에 할 때 뭐 한다? Between. 둘 사이에 할 때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셋 이상 사이에는 뭐 쓴다? Among. 됐습니까? 자, 그렇구요. 여기선 아까 하기로 했던 2와 3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나와라, 전자칠판.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many oxen and cows. Wow. The farmer has. Does the farmer have? 됐습니까? How many oxen and cows? 됐습니까? 잘했네요, 이거는. 됐습니까? How many oxen and cows does he have? Does she have?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엔드로 연결해 버리면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칼질해 버립니다. 누가? 그는 무엇을? 양 다섯 마리를. 다섯 마리의 양을 뭐 한다? 지킨다. 그 다음 문자도 끊어있기 먼저. 누구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매일. 무엇을? 우리의 일을 뭐 한다? 닦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누구하다? He keeps 뭐? He keep? 야 뭐뭐 He keep? He keeps Five sheep. Sheeps 하지 말란 말이죠. 또 five가 궁금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그만하면 됐겠죠. 다음 계속해서 누가다? We brush. Brush what? Our teeth. Our teeth. How every often? Day. Every day. 됐습니까? We brush our teeth every day.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싶을 있을 텐데.
이게 매일이란 말은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영어로 학교에서 얼마나 자주 배웠을 건데 땡땡 부사 이러면서.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또는 몇 번이나 라는 뜻이니까 얼마나 많은 횟수라고 해도 되겠죠? 얼마나, how 많은, time, many 횟수, time. 됐습니까? How many times나 how often은 빈도 부사라고 들어봤죠? 이제는 안 들어봤습니까? 어? 아, 학교 수업을 안 듣는다. 빈도 부사 뭐부터 시작할까? 이런 거 혹시 안 배웠어요? 응? Always. 그렇죠. 이거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여기 쓰는 건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있고 안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never.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항상 하는 빈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빈도, 이건 자주 하는 빈도, 이건 가끔 하는 빈도, 이거는 거의 하지 않는 빈도, 이거는 절대 안 하는 빈도. 빈도 부사라고 수업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 학교 수업 똑바로 안 해? 헤이, 할 때 됐는데. 이게 1과인가 2과에 나오는데. 니 학교 몇 과 하고 있는데? 예? 몇 과 하고 있는데 학교 진도? 몇 과인지도 모르지? 규진아! 오케이. 그래서 에브리데이도 에브리데이도 빈도 부사고요. 얘들도 빈도 부사라고 하는데 얘들은 위치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빈도 부사의 위치 이러면서 수업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이 셀 수 없는 명사고 셀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됐습니까? 문장에 어디 쓰든 대문자로 쓰는 고유 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테두리가 불분명한 물질 명사. 그래서 대신 단위를 세는 거. A glas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 그 다음에 어디 속에 들어있어서 셀 수가 없다? 마음 속에 들어있어서. idea. 추상 명사.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알맞은 거 골라서 읽고 우리말로 하면 되겠네요. Her hair is very long. Her hair is very long. 그러면 이 과의 제목에 어울리는 녀석에게 내가 하늘색 형광펜을 칠하라면 어디다가 칠하면 돼? Hair. Hair죠. 됐습니까? 그럼 세 가지 이유 중에 뭔지 얘기하세요. 좀 이따가.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The news is on television. Television. The news is on television의 뜻은? 그 뉴스가 텔레비전에서 한. 그렇죠. 방영 중이라는 뜻이야. 이게 텔레비전인데 뭐 붙였죠? 그럼 이게 방영 중이냐? TV에 나오는 이라는 무슨 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가 된 거야? TV에 나오고 있다. 그 소식이 TV에 나오고 있어. 어떤 TV에 나오는. 이 전치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전치사 파트에서 얘기할 건데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어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립니다. When, where, how, why로 바꿔버립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 겁니다. 어떤 방영 중인.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건 누구 때문에 나왔다? 뉴스. 그렇죠. 뉴스 때문에 나왔죠. 됐습니까? 이거를 멍청하게 R 고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 그럴지도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이런 이제 친구들 중에 이거 고른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규진이가 그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건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고? Put some salt into the soup. 그렇죠. Put some salt. Salt into the soup. 그래서 여기도 하늘색 칠할 건 salt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뜻은 수프에 약간의 소금을 집어넣었다. 좋.
오케이. 이거 동사로 시작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그래요? 보통은 누가 다, 여기도 보면 1번도 누가 다 있고 여기도 누가 다 있는데 얘만 누가가 없네. 명령문 됐습니까? 명령문은 주어가 뭐기 때문에 생략해버렸다? 동사 주어가 아. 뭐기 때문에 생략해버렸다? 명령을 듣고 할 사람은 항상 누구야? 써놨네.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령 듣는 사람 뭐 저기 지나가는 제3의 어떤 남자한테 지나가는 남자한테 야 뭐 좀 해라! 이럽니까? 그러니까 he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나한테 명령합니까? 아니잖아.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명령할 때 쓰니까 you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세요 뭐뭐 해라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국에다가 소금 좀 넣어라 됐습니까? 스프에다가 뭐 스프는 뭐 국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완성시키면 뭐가 되고? We have a lot of rain in summer. We have a lot of rain in summer. 해석은? 뭐 영어스럽게 해도 되고 자연스럽게 해도 되고 우리가 가진대잖아. 뭘 가진대? 많은 비를 가진대. 언제? 여름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런 뜻이고요. 자연스럽게 하면 우린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하늘색 칠한 건 rain 하고 summer죠. 됐습니까? 아 참 이번에 하늘색 칠할 거 하나 있는데 안 했네. 뭐죠? 텔레비전. 텔레비전. 어? 텔레비전 셀 수 있는데. 그쵸나? 그쵸? 이상하다. 여기에 왜 어가 없는지. 됐습니까? 아이디어. 어? 눈치챘어? 자, 이 텔레비전은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방영 중인이라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차를 타고라는 거 아까 봤는데요. 버스 타고 아까 봤는데 뭐였어? By bus. 여기에 왜 어가 없을까? 이게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단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이유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대표적인 표현이 자러 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러 가다. Go sleep. Go to. Go to bed. 이러죠. 이게 침대. 침대 셀 수 있어 없어? 있는데 여기 왜 이게 없을까? 됐습니까? 이게 침대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러 간다. 그러니까 이거 아이디어란 말이야. 이거를 어떤 물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으로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3번도 칠할 게 하나 남아 있는데요. 누구죠? 스프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녀석으로 넘어갑니다. 5번. 일단 완성시키면 문장은 어떻게 되고 5번 완성시키면 health is very important to me. Health is very important to me. 뭔 소리예요? 건강은 나에게 혹시? 매우 중요하다.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나한테. important 뜻이 뭐예요?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가 있죠. 어떤 시니까 하다시 만들려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또 하늘색 칠할 거 있나요? Health. Health. 말고 없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하늘색 칠한 거의 정체는 다 뭐예요? 셀 수 없는 명사. 오케이. 그렇죠. 스프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텔레비전 셀 수 있는데 얘는 뭐로 사용됐기 때문에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그 다음 여름 셀 수 없죠. summers 안 합니다. 됐습니까? health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이유가 각각 있는데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요 어떤 거는 물이라고 쓸 거고요 어떤 거는 고라고 쓸 거고요 어떤 거는 추라고 쓸 거야. 물고추. 됐습니까? 헤어는 이 중에 추
물이죠. 아, 아 머리카락 네 마음 속에만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마음 속에 있죠. 아빠 대 전부 대머리죠. 자, 이어스는 물고추 중에 추 추상명사죠 소식. 그다음에 텔레비전도 이게 사물이 아니라 뭐로운 거다 추상명사. 추상명사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salt는 물고추 중에서 물 물이고요. soup 물고추 중에서 물 물이죠. water하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rain 물고추 중에서 고 고유명사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R 이거 책 잘못됐죠. R 대문자 썼어야 됐는데, 그렇지. B 이거 B라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고유명사네. B 추상명사. 마음속에만 내리죠. B는 그렇죠. 세상에 B는 존재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있죠. 워라 잘 아이 음식이야. 물질이죠, 물질. 써머는 추상명사. 추상명사죠. 됐습니까? 날씨가 어떻게 될 때 우리에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존재하는 만질 수 있는 사물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헤어스는 물고추 중에 추. 그렇죠. 추상명사죠. 어떤 개념이죠. 아이디어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 이게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걸 배우는 거야. 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그럼 1번 바르게 고치면 We don't have I have juice. We don't have juice. 그러면 좀 이따가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무슨 소리다. 우리 주스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2번 Do you want some coffee? Do you want some coffee? S 빼야 되고요. 이유 얘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Mr. Johnson has a lot of money. 됐습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와 좀 이따 a lot of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Mr. Johnson은 안만 길어봤죠? He죠. Mrs. Johnson은 she겠지만 여기를 해서 Amelia comes from France. Amelia comes from France.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원 The movie is about love for animals. Animals. The movie is about love for animals. 뜻은 뭐고? 그 영화는 자, 요런 문장이 나오면 제가 끊어 읽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동물을 내가 뭐에다 끊어야겠 때 이렇게 하면 우리말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어떤 시가 그렇죠. 길어져서 길어갔을 때 우리말에 안 일어난대. 항상 우리말은 어떤 시가 앞에 있대. 그게 뭘 의미하냐. Love for animals를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야? 동물들에 대한 사랑. 됐습니까? 동물들을 위한 사랑. 얘를 우리말은 먼저 해석할 수밖에 없어. 우리말은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 영화는 그 어떤 뭐에 대한 거다? 동물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이다.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 일단 뭐부터 들어볼까?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주스 셀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셀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물질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고 이유는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3번 셀 수 없어서 이유는 추상명사. 추상명사고요. 그럼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 much. Many books money, much books money, many books. Much. money 했네요. 했네요. 그러면 얼라더분 당연히 뭐다? much many죠. 그렇죠. 그걸 또 적는다. 어우. much지 똥개야. 당연히 much money잖아. 아니 자 다시 해보자. 자, 내가 맨날 대표로 데려온 거 셋이 있어. 북하고 북사하고 여기 있는 머니야. 어?
Many books, much money. 알아요? 여기 money 있다, money. A lot of 당연히 그래서 뭐? Books, money. 뭐래? A lot of 는 much money야. Many money야. Much money. Mr. Johnson has much money. 돈 많다. 그 다음에 4번. Emily가 comes from France 해야 되는 이유는? 고유명사. 고유명사라서. 그 다음에 The movie is about love for animals 에서 love 해야 되는 이유는? 추상명사. 추상명사. 그러면 전부 다 명사에다 몽땅 다 칠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스가 있죠? 물론 대명사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커피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Mr. Johnson과 머니가 있죠? 여기는 뭐하고 뭐가 있다? 아멜리아와 프랜스가 있고 여기는 무비랑 러브 러브랑 애니멀 애니멀스가 있죠? 성격은 각자 다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미스터 존슨 어 미스터 존슨 미스터 존슨즈 안 하는 이유는 고유명사라서 머니는 추상명사라서 아멜리아 얘들 둘이 똑같죠? 고유명사 얘까지도 똑같네요. 무비 추상명사 그렇죠. 추상명사죠. 무비즈 알아죠. 그렇죠. 뭘 안합니까? 얘는 보통명사죠 이놈아. 그러니까 무비도 되고 무비즈도 됩니다. 근데 지금 영화 몇 편을 얘기하고 있어? 한 편. 한 편이고 특정 영화를 얘기합니까? 뭐 일반적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특정 영화. 그러니까 덜을 붙였고 단수입니다. 이건 이거는 물고추가 아니고 보통입니다. 난 love 얘기했죠? 추상명사. animals는 그 무슨 명사야? movie하고 animals하고 뭐 좀 비슷한 명사인 것 같아? 다른 명사인 것 같아? 비슷한. 그러면 얘 무슨 명사겠다? 일반 보통 명사 일반 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밑줄 치는 거 있죠? 이 대답 듣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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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면 뭐밖에 안 되냐? 전부 다 who 아니면 what밖에 안 돼. What don't you have? 뭐 안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그 다음 who has much money? What? What? Does Mr. Johnson have? Who comes from France? 얘는 원래는 What does Amelia come from인데 근데 What이라고 안 하고 그냥 Where라고 합니다. 원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What이야. 그 다음에 이거 What is about love for animals? 이따 듣고 싶으면 What is the movie about for animals? 이따가 듣고 싶으면 What is the movie about love for? 방금 뭐라고 한 거냐면 그 영화는 무엇에 대한 사랑에 대한 거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됐습니까? 이게 명사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희망은 마치 등대와 같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은데 영어 문장 완성시키면 뭐가 될 거고? 맞든 틀리든 읽으세요. 빨리 하기 위해서. Hope is like a lighthouse. 그렇지. Hope is like a lighthouse. 명사는 몽땅 다 칠할 거야. 여기다 어디다 칠한다? Hope. Hope하고 light. Lighthouse.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뭐라고 묻겠죠, 내가. 됐습니까? 종류가 뭔지.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저에게 물 좀 주세요. 완성시키면 Please give me some water. Please give me some water. 여기는 어디다가 칠하겠다? Water. Water 밖에 없네요. 희한하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다. The capital city of England is London. England is London. 그럼 여기는 어디다가 칠하겠다?
City. City랑 England. England랑 London. London. 됐습니까? 일단 캐피탈에 대해서 조사한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수도. 수도. 자금. 자금. 사형. 그렇죠. 사형. 그 다음에 자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니 자금했네. 그러면 대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키보드에 보면 캡스락이라고 있어. 캡스락. 캐피털스 잠금. 대문자 잠금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금해놨으니까 계속 치면 다 대문자만 찍힌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 중에 여기서는 이 뜻입니다. 원래 캡이 대가리란 뜻이야. 대가리. 이거 돈이 짱이야. 됐습니까? 돈이 제일이야. 됐습니까? 자 그렇구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like의 뜻이 좋아하다가 될 수 있는 될 수 없는 이유는 위치 때문이죠. 동사 자리 뺏겼어. 동사가 아니라 얘가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와 같다 같은 같다? 아 동사입니까? 같은 뭐뭐와 같은 뭐뭐같이 전치사입니다. 어떤 시 만들었어요. Like a lighthouse는 어떤 시 등대 어떤 등대 같은 등대 같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목 같은 뭐 친구들끼리 저 잘하는 얘기 있잖아. 이런 목 같은 놈, 이런 꽃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이런 꽃 같은 일이 있나? 어떤 일? 꽃 같은 일. 됐습니까? 희망은 목 같다? 등대 같다. 이게 이렇게 전치사 붙이면 저 이게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하는 짓이 그런 짓이 어떤 시나 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버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여기 했는데 얘는 보물집 고추 중에 추 추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라이트하우스는 보물집 고추 중에 추 보죠. 이거 안 보여요? 아 이거 안 보여? 보통 명사죠. 보통 명사. 됐습니까? 어떤 thing입니다. thing 이런 걸 보고 thing이라고 해. thing 물체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ter는 보물집 고추 중에 물질 물질이죠. 그러면 some 뒤에는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됐습니까? 셀 수 있으면 꼭 복수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city 보물집 고추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뭘 생각하면 되냐. 내가 a city를 본 적 있나? cities를 본 적 있나? 어 시티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요? 꿈이 저 시티 나는 왜 본 적 있을까요? 그죠? There are many cities in Korea. 될까 안 될까? 한국에는 도시가 많다는 표현. There are many cities in Korea. 될까 안 될까? 돼요? 도시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겠어 밑에다가? 보통 명사. 보통 명사지. 됐습니까? 잉글랜드 밑에는 고유명사. 딱 봐도 나, 냄새 나네요. 고유고. 런던 밑에는 고유명사. 됐습니까? 자 보세요. 보통 명사의 특징. 됐습니까? 여기에 어 캐피탈 시티 돼 안 돼? Seoul is a capital city 돼 안 돼? 돼요. 계속 온갖 보통 명사야. 됐습니까? 구미 앤 대구 are cities 돼 안 돼? 구미 앤 대구 are cities 돼 안 돼? 돼요. 돼죠. 그러니까 city 보통 명사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시간은 돈이다. 됐습니까? 어 그래 뭐다? Time is money. Time is money. 그래서 우리가 광팬이 칠할 건 뭐? Money 만 칠하면 되죠? Time. 그럼 광팬이 칠하는 이유가 다 있죠.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푸는 꿀을 좋아한다. 푸 likes honey. 푸 likes honey. 그럼 광팬이 칠할 건? 푸 또? money. 아니 honey honey. money. 어 푸 likes money. 푸 likes honey and money. 와우. 자 그래서 각각 보물집 고추 타임은? 추상. 추상. 머니? 추상. 추상. 푸?
고유. 고유. 허니. 추상. 추상이죠. 물질. 꿀은 이 세상에 없고 마음속에만 있죠. 혼난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 spoonful of honey, two spoonfuls of honey 돼 안 돼? 돼요. two spoonfuls of honey, honey 하겠죠. 물질 명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대표로 뭐에 대한 얘기, 대표 한 놈만 데리고 온다 그러면 이제 water에 대한 얘기하고요. 자, 이 뒤에 줄 서봐. 브레드 올 수 있죠? 예. 그쵸. 라이스 올 수 있고요. 앞에 나왔던 것들, 허니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머니는 조금 다릅니다만, 얘도 뭐, 여기 올 수는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아이디어고요. 됐습니까? 어쨌든 조금 성격은 다르고요. 참, 그리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 제가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위에 뭐 어떻게 쓸 거다라고 좀 써놨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건데 올 때는 좀 선생님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 수업에 30분만 내가 빌렸습니다. 됐습니까? 뭔 소리 대충 알겠죠? 됐습니까? 헤이, 좀 한 학교 애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풀이할게요. 아, 이거 수업을 안 했군요. 아, 수업할 네. 차례네. 맞죠? 수업을 해야 풀이 할 텐데. 자, 그럼 간단하게 수업할게요. 아, 예? 연필 안 들고. 아, 연필을 안 들고 왔다. 아, 우리도 지금 아, 연필 한 탓을 사놔야 되는데. 큰일이네. 자, 앞에서 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 시간 좀 걸리겠다. 너 1학년이니까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복습 좀 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뭐 하면 되냐면요, 요거 풀이했잖아. 그치? 요거 풀이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뭐다? 워크북? 됐습니까? 알잖아! 그래서 워크북 풀이도 하시고요.